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국내 시장 그야말로 웃음꽃이 만발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지금 벚꽃 색상으로 좀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위원님? 네, 시장이 앵커님 덕분에 환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찐 2024년을 준비하는 저희, 다시 한번 우리 전략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AI의 질주입니다. 자, 브레이크 없는 AI 질주에 시장도 덩달아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힘을 보여주려고 그동안 시장은 힘을 비축했나 봅니다. 자, 연휴 동안 전해진 미국 증시 상황과 함께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금일 시장 그 우리 앵커님 벚꽃 의상만큼이나 환하게 또 시장이 활짝 핀 모습인데요. 일단 그 뉴욕 시장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내에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시장이 가장 긴장했던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계절 조정 업데이트였죠.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긴장했던 것에 비해서 별거 없이 지나갔고요.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노동통계국은 지난 5년간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계절 조정치를 발표를 했고요. 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작년 하반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매크로폴리시의 설립자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계절 조정치 업데이트로 이런 커다란 불안감은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아,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판테온 이코노믹스에서는 전체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의 큰 그림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휴 기간 내에 별다른 지표 발표는 없었던 가운데 미국 시장은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자, 파월 연준의장의 FOMC 기자회견 내용을 답습하는 이러한 그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또 상업용 부동산발 그 중소형 은행 위기감을 조성했던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는 새로운 경영진이 대거 자사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ARM은 우리가 쉬는 동안 100%가 넘게 급등하는 등 그 어떤 것도 AI의 질주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일 오후장 들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또 매그니피션트 7 주식들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똑같은 메가캡에 올인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폭등한 기술주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조언을 했고요. 또 기술주들의 조정이 나오자 러셀 2000인 2%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 기술적 과매수 상태에서 평균 회귀는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제레미 시걸 왓튼스쿨 교수는요. AI 혁명이 현실화된다라면 거대 기술주에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모든 기업이 AI 기술을 사용하고 혜택을 받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휴 동안 미국 시장에서 AI와 또 그에 따른 반도체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 또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닥은 HPSP와 리노공업과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엔캠 그리고 에코프로와 같은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면 SK하이닉스에서 수급이 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아직 상한가 종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거래대금 측면에서 오늘 시장은 반도체 섹터가 테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00원대에 추천을 드리면서 2023년 제 시그니처 종목이었던 종목이죠. 이제 차트 보시겠습니다. 가온칩스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살짝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인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100%가 넘는 수주 계약 공시를 터뜨리면서
상한가 터치하고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금일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HPSP 그리고 본방송을 통해 추천드렸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에 미국 물리학회 발표를 앞두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대장인 CCS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또 파워로직스가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단기 과열에 들어간 신성 SD 또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머지않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러한 발언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대장인 DYD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테라사이언스, 삼부토건, 데모와 같은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 부각되었던 종목이죠. 흥국화재 우선주와 또 본주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또 OLED 관련주인 참 엔지니어링 보실 수가 있고 2차전지 관련주인 엔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이자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에브리봇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GPT 스토어 관련주로 역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리노스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 금일장 테마의 규모나 거래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관련 섹터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설 연휴를 즐기는 동안 AI와 반도체가 미국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조정 또한 월가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견조한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물가 지표들 또한 증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나 시기가 3월이다, 뭐 5월이다가 아닌 어차피 올해 안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논리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은 국채금리 하락과 밸류에이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빅테크들이 쉬어갈 때 중소형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떠받치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로 볼 때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라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현재 폭주하고 있는 시장에 제동을 걸 이벤트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빅테크에서 흘러나온 수급이 다시 중소형주로 흘러들면서 시장에 급격한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환매라는 것은 추가적인 유동성의 유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섹터에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다른 섹터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미국 시장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에 대해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수익 만발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리뷰할 종목들을 보니까 신고가 모두 다 돌파를 해낸 종목들이더라고요. 먼저 하나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볼까요? 다시 한번 신고가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데 자, 상방 더 봐도 좋을까요?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핵심 부품인 캐니스터 전문 제조 기업이고 이 캐니스터를 국내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올해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에 따른 이러한 수혜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중심에 있는 코리아 FT는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차트를 보신다면 지금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표가로 1차 목표가를 드렸던 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인 상승 흐름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볼까요? 오늘 두 자릿대 급등세를 연출해내면서 정말 엣지 있게 신고가를 돌파해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수익을 챙겨드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주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종목이죠.
이렇듯 시장에서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가 매수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 연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목 차트 보신다라면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갔고요. 동종목이 26,000원 자리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상승 흐름 추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방송 보시면서 또 오픈엣지 및 테크놀로지로 수익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미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 지지라인 26,000원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달달한 수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에브리봇 볼까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벌써 100% 넘는 수익입니다. 188% 수익이네요, 위원님. 이 종목 오늘 신고가 랠리 들어갔는데 더 갈까요? 아, 그러니까요. 더 갈까요? 라고 질문을 몇 번째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무색할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AI 로봇이 등장을 했죠. 이러한 가운데 에브리봇이 업계 최초로 AI 서빙 로봇을 상용화에 나선다라는 이슈가 오늘 부각이 되면서 동사가 다시 한번 또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바닥 대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방금 피니님께서도 아, 이 종목 어디까지가?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보유하신 분들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전략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메커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설 명절로 쉬는 동안 미국 시장에서는 AI나 반도체 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왔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최대 7조 달러를 조성을 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재편하겠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제2의 엔비디아로 주목받고 있는 ARM은 3거래일간 100% 가까운 폭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12일이었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 미중 메모리 연구소장은 그 다음 달 26일 세계적 반도체 학회인 맴콘 2024에서 HBM과 또 CXL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져서 자존심을 구긴 삼성전자가 CXL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CXL은 제2의 HBM이라고 불릴 만큼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서 삼성은 이번 맴콘 2024에서 CXL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함께 업계 최초로 CXL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한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1호 기업인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요, CXL에 대한 상용화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동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기업으로 AMD의 국내 유일 파트너사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AMD가 CXL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솔루션 개발에 협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또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그 AI 반도체 솔루션에서 AMD 자일링스의 그 FPGA가 사용이 되면서 ADM 자일링스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 동사가 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차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오늘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는데요. 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을 생각을 한다라면 아직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열려있다, 상방으로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21,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3,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주 메커스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상승부를 보니까 정말 봄이 왔나 괜히 설레이는데 이 마음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방법 있을까요? 네,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네이버 밴드로 또 이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시면 또 장중에 또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슈 또 테마 동향까지 함께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요. 내일 또 장중 공개 방송 8시 반부터 진행을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달달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장중 공개 방송도 있고요. 이제부터 우리 계좌를 수익 만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전략들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